안녕하세요. 미카오 심리상자입니다. 버마는 19세기 꼼바웅 왕조 때 영국의 침략을 받았고 1852년 2차 영버마 전쟁으로 하류지대를 영국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차기 왕으로 즉위한 윈돈왕은 영국과의 전쟁을 원치 않아 휴전을 제안했고 영국에게 하류지대를 점령하게 하고 상류지대를 최대한 방어했습니다. 그는 버마의 많은 부분을 근대화시키고 많은 좋은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의 남아시아 왕들이 흔히 그렇듯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내가 네 왕비를 포함하여 총 62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식들이 아들만 해도 70명이 넘었습니다. 민도는 즉위하면서 같이 버마의 근대화를 주도한 그의 동생 카나움을 동시에 후계자인 왕세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1866년 민도왕의 아들 둘이 궁중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민도왕은 반란 당시 카나움이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가까스로 궁을 탈출했지만 카나움은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쿠데타 세력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쿠데타는 가까스로 진압되었고 민도왕의 두 아들은 도주했습니다. 그 이후로 민도왕은 후계자 지명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의 통치 말년에 왕비들 중에서 가장 정치적 야심이 컸던 신규마신이 득세를 했습니다. 신규마신은 민도왕과의 사이에 7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다 죽고 수파야기 수파엘라트 그리고 수파엘레이 딸 셋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민도왕이 죽기 직전에 최악의 유혈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후계자 가능성이 있는 왕실 가족들에게 왕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도왕의 아들들이 마지막으로 부왕을 보기 위해 궁을 들어서자마자 신규마신의 이름으로 내려진 칙령에 따라 감옥에 갇히거나 곤봉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질식사당하거나 산채로 묻히거나 거대한 코끼리에 밟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은 왕실 가족만 해도 86명이었고 측근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었습니다. 신규마신은 그렇게 곤륙상쟁으로 권력을 잡은 후 체력이 없는 약한 왕비였던 랑세 미바야의 아들인 20세의 티바우를 차기 왕으로 즉위시키고 자신의 큰딸 수파야기를 왕비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어머니만 다른 이복남매 간의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섭정을 염두에 두었던 그녀의 주도면밀한 계획은 그녀보다 더 센 둘째 딸에 의해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녀의 둘째 딸이었던 19세의 수파엘라트는 대관식에서 궁중관습을 깨고 언니 옆으로 밀고 들어가 동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비가 되었고 밤에도 티바우의 거처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티바우가 선택한 여자는 수파엘라트였습니다. 이것은 왕실을 충격에 빠뜨렸고 진짜 왕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수파엘라트는 궁중관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티바우에게 자신을 유일한 아내로 받아들이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티바우는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전부터 티바우가 수파엘라트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잔혹한 동화 속에 낭만적인 장면처럼 수파엘라트는 오래전에 짝사랑한 왕자가 있어 그를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그를 뒤쫓다가 놓쳤다고 합니다. 그때 티바우가 부근에 있었고 그녀는 티바우에게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습니다. 수줍음 많은 티바우가 아무 말이 없자 그녀는 그의 머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티바우 왕은 세 자매를 모두 왕비로 맞아들이지만 둘은 형식적인 왕비였고 그의 자식을 낳은 그것도 여섯이나 낳은 왕비는 수파엘라트 뿐이었습니다. 수파엘라트는 왕비가 된 후 자신의 어머니인 테후를 휘어잡았고 티바우 왕이 자신의 언니나 동생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티바우 왕의 눈에 들어 불려가는 여인이 생기면 귀족이든 하녀든 유모든 가차없이 처형시켰습니다. 그녀의 규칙은 면도날처럼 예리하고 날카로웠다고 합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 당시에 버마의 하류지대를 영국이 통치했다면 상류지대는 티바우 왕이 아닌 수파엘라트 왕비가 통치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티바우 왕은 젊은 데다 경험이 없다 보니 수파엘라트 앞에서 숙맥인 남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파엘라트의 하녀 중 하나였던 사람의 말에 따르면 수파엘라트가 화가 나면 차라리 호랑이와 맞설지언정 그녀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 그녀 앞에서 몸을 떨었고 그녀가 내린 지시나 명령은 지체 없이 이행되었습니다. 수파엘라트 왕비는 버마의 하류지대를 점령한 영국에 대한 증오심이 강했고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와 동맹을 맺으려고 애쓰다가 영국의 반감을 불렀습니다. 그러던 중 1885년 영국 관료들이 버마의 궁에서 신발을 벗는 것을 거부하다가 추방된 신발 사건이 일어났고 영국과 버마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해인 1886년 세금 인상으로 민심이 안 좋아지자 티바오 왕은 영국으로부터 버마 하류 지역을 탈환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영국과 3차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영국군은 2주 만에 버마의 왕도인 만달레이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영국군은 만달레이 궁으로 직행했고 티바오 왕을 포위하고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티바오 왕은 수많은 신하들이 자리한 가운데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버마를 영원히 떠나야 했습니다. 티바오 왕과 임신한 수파엘라트 왕비, 그들의 두 딸, 그녀의 언니와 여동생,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영국령 인도의 라트나기리로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일화에 따르면 수파엘라트 왕비는 그 상황에서도 전여기가 죽거나 평정을 잃지 않았고 길가에 영국군에게 담배불을 좀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라트나기리로 추방된 지 약 30년 만인 1916년에 티바오 왕은 그곳에서 58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조카들을 돌보는 일을 하던 첫 번째 왕비 수파야기와 셋째 왕비 수파엘레이는 1912년 전후에 죽었습니다. 수파엘라트는 남편의 시신을 두고 버마에서 제대로 된 절차로 장례식을 치르고 그곳에 묻힐 권리가 있다고 투쟁했지만 티바오 왕의 시신은 버마로 가지 못하고 라트나기리에 강제로 묻혔습니다. 티바오 왕이 죽은 후 수파엘라트 왕비는 버마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달레이 궁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식민도시인 랑군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고 자택을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궁중관습을 유지했고 왕비로서 손님보다 한 단계 높은 자리에 앉았으며 하인들은 엎드려 다녔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영국을 경멸하다가 1925년 65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버마의 식민정부는 그녀의 장례식을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그녀를 만달레이에 매장해 달라는 왕실의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장례식은 버마 왕비에 걸맞게 치러졌는데 그녀의 시신이 8개의 흰색 왕실 우산 아래 놓이고 90명의 불교 승려와 영국 총독이 자리한 가운데 기마병이 조포를 30발 쏘았습니다. 그녀는 미얀마 양곤의 쉐다곤 파고다 근처의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녀는 버마의 마지막 왕비로서 강한 근성과 때로 포악해 보이는 무자비한 행동으로 영국의 빈정거림을 받았고 동시에 악마화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인들은 그녀를 수파엘라트와 비슷하게 들리는 수프접시라는 뜻의 수프플레이트로 부르며 그녀를 비하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역사가와 언론은 그녀를 무자비한 학살의 주범 중 하나로 비난했습니다. 훗날 그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그녀는 버마 기자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을 때 이렇게 묻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왕자들을 죽였다고 믿는 것이 사실인가요? 당시에 나는 10대였고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 어렸어요. 그런 일은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저질렀겠지요. 그리고 그녀는 영국의 수중에 들어간 버마의 왕실 보석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궁에서 폐위당하고 버마를 떠날 당시에 왕실 루비라고 불린 큰 루비를 비롯한 버마 왕관의 보석 일부가 사라졌는데 당시의 책임자였던 영국의 슬레이든 대령은 자신들이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티바오 왕과 수파엘라트 왕비는 1911년 영국 조지 왕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버마의 왕관 보석을 돌려달라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슬레이든 대령이 1890년에 죽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버마의 왕실 루비는 영국 왕관의 가장 큰 루비가 되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버마는 1940년대에 잠시 일본의 점령을 받았고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다시 영국령이 되었다가 1940년대 후반에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버마인들은 19세기 말에 카나웅이 살아남아 티바오 대신 왕위에 올랐다면 그들의 역사가 상당 부분 달라졌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버마는 훗날 아웅산 수지라는 걸출한 민주화 운동 지도자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인데도 현재 쿠데타로 억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이후 미얀마를 사용하지만 버마도 여전히 사용되는 국명입니다. 감사합니다.